안녕하세요. 김진옥입니다. 요즘 국산 마늘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마늘종으로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고추장 무침 소개합니다. 마늘종은 손질하기 전 무게가 200g입니다. 마늘종의 끝부분에 더러운 부분 살짝 제거하시고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. 마늘종 끝부분에 보시면 꽃봉 부분이 있는데요. 그 부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꽃봉 부분과 가느다란 부분 잘라주었습니다. 손질한 마늘종의 무게가 180g입니다. 손질한 마늘종을 세척해서 체에 맞춰줍니다. 냄비에 마늘종이 잠길 정도의 물을 끓여줍니다. 마늘종 색이 선명해질 수 있게 소량의 소금을 넣고요. 물이 끓어오르면 마늘종을 넣고요. 20초만 살짝 데쳐준 후 바로 찬물에 헹궈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. 마늘종은 생으로도 드시는 거라서요. 아주 살짝만 데쳐서 매운내만 제거하면 됩니다. 물기 뺀 마늘종을 그릇에 담고요. 고춧가루 두 숟가락, 고추장 한 숟가락, 가른깨 한 숟가락, 간장 한 숟가락, 식초 두 숟가락, 참기름 한 숟가락, 올리고당 두 숟가락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완성입니다. 무친 후 드셔보셔서 기호에 맞게 부족한 양념 추가하세요. 마늘종 무침에는 마늘종 자체에 마늘향이 나니까요. 다진 마늘 넣지 않아도 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승리하세요.